나이타를 이용을 하시고 이렇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물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낚싯대 조립대를 한번 제가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대가 부러졌을 때 조립대 수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립대가 부러지면 조립대 앞에 탑 가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탑 가이드를 분리해 주시고 탑 가이드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카본이 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카본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본을 나리타를 이용하여 조립대 속에 있는 남아 있는 카본을 완전히 제거를 해 주십니다. 조립대 앞에 남아 있는 카본을 완전히 제거를 하신 다음에 얇은 철사를 이용하여 이곳에 넣어서 청소를 깨끗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조립대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요곳에 있는 곳은 나이타를 이용하여 카본을 태우시면 카본이 완전히 녹습니다. 너무 열을 많이 가하면 손에 뜨거울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렇게 뭉퉁해져 있는 곳을 이렇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조립대 끝이 부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탑 가이드의 구멍은 상당히 작고 조립대 끝은 두껍습니다. 이것은 칼을 이용하여 얇게 만들어 줍니다. 칼을 이용하여 이렇게 조립대 끝이 탑 가이드 구멍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작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조립대가 부러져서 조립대가 이렇게 끝에 박혀 있습니다. 이건 나이타를 이용을 하시고 이렇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카본 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탑니다. 이렇게 여기 꽂혀 있는 것을 이렇게 빼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던 부분을 이렇게 당기시면 이렇게 쉽게 빠지거나 혹은 빠지지 않은 여기 잔여물들을 나이타를 이용하여 완전히 태워 주신 다음에 얇은 철사를 이용하여 안쪽 구석까지 깨끗이 청소를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고 아까 갈아놓은 얇은 걸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는 순간 접착제라든지 조립대 보수용 접착제 전용도 있지만 그냥 순간 접착제 같은 걸 사용하시어 이렇게 접착을 하시고 낚시를 계속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간 접착제를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였을 때 빨리 굳게 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위에 담배 피시는 분들 보시면 담배에 불을 당겨서 담배에 불이 이렇게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이쪽으로 낚시 줄이 닿지 않게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대고만 있어도 담뱃불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방 빠르게 겨울철에도 빠르게 말라서 바로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